운전을 막 시작하는 초보 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전문 강사 슈리입니다. 오늘 교육할 강의 내용은요, 초보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차로 유지입니다. 제가 운전 학원에서 교육 강의를 하다 보면 우리 가속구간 있죠, 20 이상 올렸다 20 이하로 줄이는 가속구간에서 선생님 저는 핸들 꼭 잡고 도로도 직선인데 엑셀 부음 밟으면 자꾸 한쪽으로 쏠려요, 왜 그런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우리가 차가 똑바로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거의 직선 구간입니다. 자, 차가 똑바로 가려면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첫 번째, 도로의 노면이 평평인가? 평으로, 우리 바닷가 가면 수평선이죠, 그죠? 그렇게 바닷가처럼 수평선이 완전히 일자로 수평선인가? 그게 첫 번째가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100% 이렇게 평평한 수평선이 아니에요. 두 번째, 타이어 공기압이 똑같이 100 똑같이 늘 수 있는가? 똑같이 늘 수가 없겠죠. 타이어 공기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빠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타이어 공기압이 100% 100 네 개 바퀴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가 혼자 탔어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조석에 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탔어요. 그럼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타이어의 편마모, 타이어 어떤 왼쪽 바퀴가 편마모가 심한 경우도 있고 오른쪽 편마모가 심한 경우도 있어요. 우회전을 늘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회전 쪽에 편마모가 많겠죠. 좌회전을 늘 많이 하면 좌회전 쪽에 편마모가 많겠죠. 그런 식으로 편마모가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똑바로 못 갑니다. 그리고 핸들을 제가 왼쪽으로 다 돌리고 그러면 45도 밖에 꺾였어요. 다시 오른쪽으로 45도 다 꺾였어요. 다 돌리면. 그리고 다시 원위치를 했을 때 이게 0점 조정이 딱 0이 맞느냐? 안 맞아요. 오차 범위입니다. 그래서 핸들 꼭 잡고 꽉 잡고 앞에 보고 엑셀만 붕 밟으면 쏠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쏠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핸들을 필요한 만큼 조정하는데, 자, 똑바로 가는 방법에서 선을 맞추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엑셀을 밟는 오른다리, 오른다리 보이죠? 이 오른다리를 그대로 올렸을 때 여기 보이죠? 12시와 1시의 사이, 이 부분이 도로의 가운데로 간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왼쪽 선을 맞추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 기어를 넣고 제가 한번 엑셀을 밟아보겠습니다. 똑바로 가는지 아닌지. 핸들은 제가 조금 이렇게 똑바로 해놓고, 자, 맞춰놓고, 자, 이제 엑셀을 밟아보겠습니다. 핸들을 놓고, 자, 붕 밟으면, 자,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계속 가다 보면, 자, 조금 쏠리죠. 예, 조금씩 쏠립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기울기가 오른쪽 쏠려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빗물이 밑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도로가 오른쪽 쏠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핸들을 꽉 잡고 엑셀 붕 밟으면 차가 똑바로 절대 못 가는구나 아시고 필요한 만큼 조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가는 거는 이 다섯 가지 충족 조건이 됐을 때만 차가 똑바로 갈 수 있다는 거. 핸들을 꽉 잡아도. 그게 어디죠? 예, 지구가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 핸들을 조작해야 되는데 초보들은 어떻게 하죠? 핸들을 꽉 잡고 놀려고 하진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꽉 잡다 보니까 엄지와 검지 사이에 미세한 근육의 힘 때문에 핸들이 자꾸 마네킹처럼 탁, 탁, 탁 움직이다 보니까 자꾸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을 가볍게 잡으시고 전방은 멀리 보시고, 전방 멀리 보랬더니 저 멀리 산꼭대기 보시는데, 자, 눈은 계속 움직여야 돼요. 망원 렌즈가 됐다가 표준 렌즈가 됐다가 단 렌즈가 됐다가 광각 렌즈가 됐다가 눈동자가 계속 움직여야 똑바로 갈 수 있고, 내 오른다리 여기 있죠, 여기가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벗어나면 살짝 왼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다리가 왼쪽으로 벗어나면 살짝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자, 커브길도 마찬가지예요. 커브길 같은 경우는 우리 차를 보시면, 자, 앞 범퍼가 앞에 있죠. 자, 커브를 만날 때 나보다 먼저 만나는 게 앞 범퍼예요. 근데 커브길을 다 갔을 때 핸들을 조작을 해버리면 이탈을 해버려요. 그게 선을 맞추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선을 맞추게 되면 여기를 보고 선이 꺾이는 부분이 다 왔을 때 꺾어버리니까 늦는 거예요. 저 멀리 봤을 때 여기 트럭 정도 보이죠? 이 트럭 빨간 차 정도? 이 정도에서 커브길이 시작되면 미세하게 조금씩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근데 선을 맞추다 보니까 바로 선에서 꺾어버리니까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멀리 보셔가지고 커브길이 시작된다? 저기도 이제 커브길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가다가 한 1m, 2m 전부터 미리 핸들을 살짝 오른쪽으로 미리 살짝 꺾어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리 왜냐하면 범퍼가 먼저 만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을 맞추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차선 맞추기가 아니라 뭐다?
차로 유지. 예. 내 몸을 차로에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오른다리, 자, 여기 보이죠? 요 부분이 딱 가운데 가는 느낌으로. 예. 자, 이렇게 보이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멀리 보시면서 느낌만.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커브길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꺾어주셔야 돼, 살짝. 미리 꺾었죠, 방금? 선을 맞추게 되면 늦게 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마찬가지, 선 커브길에서 여기서 미리 이런 식으로 살짝 꺾어줍니다. 왜냐하면 앞에 바퀴가 먼저 커브길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인데 미리 꺾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핸들은 가볍게, 긴장하지 말고 멀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어깨 힘 빼고 그리고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미리 살짝, 그렇죠, 미리 꺾어주죠. 예. 자, 여기 지금 제가 가는 이 길이, 예, 도로폭이 한 3m 돼요. 근데 갑자기 5m까지 늘어납니다. 갑자기 저 앞에서 보시면, 자, 도로폭이 여기 한 3m 정도 되는데 요 앞에서는 갑자기 넓어져요. 자, 여기서 넓어지는데 내 오른다리가 가운데가 아니라 선을 맞추게 돼버리면 선을 지금 맞췄어요? 오른쪽이 이렇게 넓어져 버려요. 보이시나, 이렇게? 이래 넓어지면 이 사이로 경차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그런데 이 도로가 계속 넓은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앞에서 다시 좁아집니다. 이때 나는 앞만 보고 주행을 해버리면 여기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오토바이랑 이 좁아지는 곳에서 같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사고 나겠죠. 그럴 때는 내가 100% 100대 0이 안 됩니다. 나도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도로의 가운데 있어야 되지, 선을 맞추다 보면 도로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도 좀 넓어요. 여기 선을 맞춰버리면, 여기가 이러면 이만큼 넓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아, 도로의 폭에 맞게끔 가려면, 오른다리가 가운데로. 그래서 여기다가 막 선을 긋거나, 창에 무슨 포인트를 찍거나 이래가지고, 한쪽으로 쏠려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제 우회전 차를 좀 빼주기 위해서 일부러 붙여주는 건 괜찮아요. 선을 맞춰서 왜 일부러 배려해주기 위해서 왼쪽으로 붙여서 오른쪽 차들 우회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빼주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진행을 하는 상황이라면 잘못 붙어버리면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항상 블러킹을 해야 됩니다. 내가 위반이 아닌 이상 블러킹 하면서 내 자리를 뺏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셨죠? 그래서 항상 차선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장내 기능에서는 차선 맞춰도 상관없지만 도로 주행에서는 차선 맞추는 게 아니라 항상 차로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자, 제가 늘 다니는 출근길입니다. 예, 출근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신호등 지나고 나면 도로폭이 갑자기 좁아져요. 예, 도로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선을 맞추게 되다 보면, 예, 자, 신호 걸렸네요. 요 앞에 이제 신호 지나서 보면 도로폭이 좁아지는데 선을 맞추다 보면 너무 또 한쪽으로 오른쪽 붙어서 옆에 화물차 있으면 화물차랑 거의 닿을 듯 말 듯해요. 여기는 앞에는 도로가 한 2.8m, 2.7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양쪽으로 내가 도로폭이 좁아도 양쪽으로 30cm가 남는 게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선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한쪽은 40이 되고 한쪽은 20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큰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차로 유지를 잘하는데 난 차로 유지를 잘 못해서 선만 맞추다가 오른쪽 쏠리게 되면은, 예, 사이드 미러를 깨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 맞추기는, 예, 하지 말라는 거. 차로 해줍니다. 자, 보이죠? 오른다리. 요 다리가 그대로 왔을 때 요 다리가, 예, 다리가 가운데로 간다는 느낌. 그래서 이 재봉선이 완전 가운데에요. 라인에 딱 맞추시면 돼요. 그렇다고 다리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맞춘 상태에서, 예, 필요한 만큼만 넘어간다 싶으면 미세하게 조절만 해주시면 됩니다. 핸들 꽉 잡지 마시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자, 차는 절대로 핸들 꽉 잡고 직선이라 해서 똑바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 정리해드렸죠. 왜냐하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내 몸을 도로에 차로를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꽉 잡으면 안 되시고 가볍게 잡으시고 핸들은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꽉 잡고 가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예, 그리고 전방 멀리 보시고 어깨 힘 빼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물론 처음에는 누군가가 핸들을 좀 잡아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한번 여기 도로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도로 폭이 좀 좁습니다. 이쪽도 좁고 이쪽도 좁습니다. 자, 좁죠, 그죠? 여기에 선을 맞춰버리게 되면 오른쪽으로 붙어버려요. 그죠? 여긴 넓지만 여긴 붙어버려요. 그러면 오른쪽에 버스랑 사고 날 수도 있고, 오른쪽에 버스가 빵!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쪽으로 똑같이 도로가 남게끔 주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불법 주행차가 한쪽 쏠리는 차가 있으면 내가 또 왼쪽 공간이 없으면 살짝 왼쪽으로 또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겁니다. 운전엔 정답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똑바로 주행을 잘 하셔가지고 사고 안 나게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교육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쇼리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